달리는 조재호 선수였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황득희 선수 같은 경우는 3점 이후에 약간의 템포가 끊기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흐름을 잠깐은 놓쳤을 수도 있어요. 자, 2세트 조재호 선수의 촉으로 갑니다. 네. 뭐 불편함이 없어요. 정해진 대로 쭉 득점을 올리는 조재호. 자, 우선 시원하게 우선 1점 득점 해놓고 다음 배치를 기다리는 형태로 왔는데 두께를 놓칩니다. 네. 자, 이게 설마 이걸 노렸다고요? 아, 간혹 이렇게 득점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자, 워낙 얇은 두께를 써야 되다 보니까 지금 일적구를 놓쳤어요. 자, 그리고 일적구와의 거리가 또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더 놓치고 정말 뱅크샷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어요. 여기서 조금 더 두툼하게 걸렸더라면, 네. 운이 따라줄 뻔했네. 황득희 선수도 이어서 지금 놓칩니다. 자, 지금 단단 장으로 지금 3뱅크를 노렸는데, 무회전으로 시도를 했거든요. 근데 네. 역회전이 살짝 들어갔습니다. 쿠션을 좀 탔어야 되는데요. 자, 바깥 돌리기 자연스럽게 돌아서 득점. 네, 빠르게 잘 돌아 나왔죠? 그쵸, 이번에는 두께를 놓치지 않고 잘 해결을 했습니다. 옆 돌리기. 오, 오, 오. 자, 키스가 났어요. 자, 1세트에는 키스 분리각이 아주 미세하게 잘 빠져나왔었는데 실수를 좀 했네요. 자, 지금 또 조금 짧게 진행된 것으로 보아선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두께가 좀 네. 얇게 맞았어요. 공이 키스 나지 않았더라도 지금 좀 짧았어요. 그렇죠. 지금 키스가 나지 않았더라면 맞는 위치였는데 진다. 네. 자, 황득희 선수. 네. 자, 오늘 횡단 득점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자, 나오는 각도, 밀려 나오는 각도가 아주 잘 맞아 들어왔죠. 자, 익스텐션을 장착을 했고요. 지금 걸어치기로 크게 노려봅니다. 걸렸고 나오면서 네, 득점. 자, 익스텐션을 장착하고도 정확한 타격이 들어갔죠. 그렇죠. 미리 몇 번의 예비 스트로크를 옆에서 해준 것이 굉장히 지금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뱅크샷 포함 3득점 달려가고 있는 황득희 선수고 옆돌리기가 세워져 있어요. 자, 옆돌리기 득점. 자, 빨간 공은 또 돌아서 좋은 위치에 지금 잘 안착을 했습니다. 돌리기 좀 강한 타격이어야 된. 키스가 났어요. 조금 더 강한 타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아쉽네요. 오늘 바깥 돌리기는 뭔가 따라주질 않네요. 자,
돌면서 지금 커브 현상이 좀 생겼네요. 그렇죠. 조금 더 하단 당점을 살려주면서 강한 타격으로 들어가야지 지금 뽑아지는 현상이 나오는데 네. 아. 겨치기 살짝 길어졌습니다. 자, 아무래도 두꺼운 두께를 사용해서 지금 키스를 처리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회전력이 많이 살아 있었어요. 아주 많이 빠졌죠. 자, 두 점 차입니다. 앞서 달고 있는 황득희 선수입니다. 옆돌리기. 자, 지금은 포쿠션으로. 자, 돌아나가네요. 계속 지금 황득희 선수는 공이 좀 길게 빠지죠?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는 회전력을 조금 더 살려줬어야 되는데 아... 자, 옆 돌리기 아, 득점으로 연결됐고요. 허공에 떠 있는 이적구도 완벽하게 지금 찾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비껴치기로 더블 쿠션 편하게 만들어냈고요. 자, 공을 일단 모아놨습니다. 살짝 찍어 내리는 형태로 지금 원쿠션 각도를 정말 잘 만들어 네. 내줬습니다. 자, 두 점짜리 갈 수 있죠. 자, 지금 선택은 되돌아오기인데요. 아, 이게 삽쪽 조금 빠지네요. 아무래도 회전을 지금 최대한 살려서 치기에는 약간 넘어갈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다룬 면이 있었는데 아... 회전이 조금 빠졌습니다. 네. 자, 4대 4. 자, 두 뱅크샷. 두 뱅크로 걸렸죠? 네, 득점으로 연결합니다. 내려오는 각도 조금만 좋으면 큰 어려움은 없죠. 그죠. 지금 이 길을 찾아내기만 한다면 굉장히 손쉽게 지금 칠 수 있는 배치이기 때문에 잘 풀어냈습니다. 자, 키스가 자, 키스 빠졌고요. 자, 바깥 돌리기. 키스 빠지는 모양이 굉장히 지금 아슬아슬했어요. 네. 오, 아슬아슬했네요. 약간의 하단 당점을 섞어주면서 두께를 굉장히 지금 얇게 쓴 것이 지금 키스를 딱 빠지는 타이밍을 만들어냈습니다. 안으로. 자, 안으로 짧게. 자, 그럼 직접 걸리고 말았는데요. 자, 안으로. 조금 짧은 진입이 됐어야 되는데요. 그렇죠. 보통 안으로 지금 길게 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두께를 선택하기에도 좀 예민했기 때문에 두께가 좀 편한 쪽으로 선택을 해주었습니다.
속점차 추격전을 펼치는 조지오. 자, 밀어서 리버스. 자, 나오는 각도가 살짝 넘어갑니다. 1세트하고는 또 흐름이 좀 다르죠. 그렇죠. 1세트에는 굉장히 두 선수 모두 빠른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1세트 감각을 그대로 이어갔다면 이것도 지금 해결할 수 있었는데요. 세트제다 보니까 세트별로 컨디션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세트 중간에 한번 또 템포나 흐름이 끊기기 때문에 네. 충분히 바뀔 수가 있죠. 일단 타임아웃을 쓴 황득희 선수고요. 돌리기 키스 밀어내고 지금 또 봐야 되는 배치인데요. 자, 지금 빨간 공을 선택을 하네요. 아예 바꿔버리죠. 자, 굉장히 지금 얇은 두께의 바깥 돌리기. 밀어서 껴치기 형태로 짧게. 지금 이거 굉장히 지금 잘 찾아냈어요. 네. 지금도 키스가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빠졌거든요. 지금 밀어내고 먼저 빠져나가는 길을 선택을 했는데 아까 돌리가 비껴치기 경계선 사이에서 잘 찾아냈네요. 안으로 대회전. 자, 득점이 된다면 다음 배치 또한 굉장히 좋습니다. 점이 됐고 바깥 돌리기가 아주 편안하게 지금 서 있네요. 그렇지만 오늘의 황득희 선수는 바깥 돌리기가 살짝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네. 돌리기를 하지 않고 옆 돌리기로 가네요. 자, 시간이 지금 얼마 없는데요. 아까 돌리기에 대해서는 키스 부담이 좀 있었나요? 아무래도 지금까지 또 바깥 돌리기 계속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컨트롤하기 편하고 자신 있는 쪽으로 지금 선택을 해준 것 같아요. 네. 잘 찔러놨고요. 자, 다시 한번 옆 돌리기로. 쿠션 진입이죠. 자, 자, 코스가 굉장히 좋아요. 와, 잘 들어갑니다. 네. 자, 오늘 바깥 돌리기는 굉장히 지금 놓치고 있지만 옆 돌리기는 네. 어떤 어려운 형태가 오더라도 지금 다 풀어내고 있거든요. 아, 옆 돌리기 4 쿠션. 1세트에는 5 쿠션. 아, 오늘 옆 돌리기 감각이 굉장히 네. 좋습니다. 지금은 되돌아오기로. 네. 코너 깊숙이 들어가야 돼요. 잘 타고 내려옵니다. 하이런 5득점. 자, 또 기회가 될 만한 공인데요. 일단 되돌아오기. 쑥 잘 찔러 넣고요. 지금 뱅크샷으로 한번 크게 노리는데 자, 되돌아오기입니다. 자, 두 번 연속 되돌아오기. 타고 내려옵니다. 네. 자, 이번 세트 세 개째 뱅크샷. 큰 무리 없이 잘 만들어냈고요.
세포이트 가톨릭. 자, 짧게 잘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유어샌드 한 번에 마무리 짓는 왕득희 선수. 네, 슈퍼 캡틴. 아, 이번 세트 흐름이 아주 좋았던 황득희 선수네요. 그렇죠. 적절히 지금 뱅크샷도 잘 섞어주면서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흐름을 잘 가지고 왔습니다. 네. 자, 황득희 선수 1세트를 내주고 2세트는 가져갑니다. 15대 4였고요. 세트 1대 1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계속되죠.